화보 촬영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무래도 전에 모델 학원을 좀 다녔어서. 요즘 얼굴이야. 이 화보도 좀 약간 웅성웅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매니저님이. 저희 매니저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컨디션은 어때요? 컨디션 좋아요. 의상 어때요 오늘? 아, 오늘 컨셉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뭐였어요? 코만 켜라네? 아, 제 꿈을. 아,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그거 좋아요. 심장 너무 터지지 않아? 아, 그게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아. 쉬는 거 저는 또 촬영할 때는 밥을 잘 안 먹고 하면 당 땡겨가지고. 아, 터지네요. 공복에 콘닥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의상이 폭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이거라도 먹어야 지금 너무 무겁게 적었어. 같이. 어땠어요? 아니 근데 느낌이 좀 색다르게 나와서 배경도 그렇고 색감이나 이런 것도 오늘 밥을 먹으러 가죠. 거기 국밥집 극찬하셨다고 하시던데. 진짜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다고 하시던데. 배고프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아 요즘 EPL 개막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주말마다 설레요. 이적 시장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닫았어요? 네. 재밌겠다. 이번 주도 주말에? 주말 경기. 전참시 딱 보고 새벽 감성에 축구 딱 보고. 어디야? 뭐 먹을래요? 우리 국밥. 우 깜짝 놀랐다. 우 깜짝 놀랐다. 하이하이. 하이하이. 저 누구시죠? 제가 오늘 매니저님한테
누나한테 응. 국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맞았어. 어? 거기 호연이네요? 이랬더니. 아, 그래요? 이러더라. 아버지 국밥집. 아, 진짜 아,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 진짜. 약간 외곽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아, 너무 잘 됐어. 뭐 해줄까? 국밥 세 개? 국밥 세 개? 어. 그리고? 그 완자, 완자를 먹어. 완자 먹어야지. 완자, 완자. 완자. 그거면 될 것 같아. 아. 충분하지? 동그랑탱 아. 완자 처음 아. 네. 그래서 국밥이랑 완자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저희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난 오늘 다 먹고 갈 때 그... 싸갈 거야? 어, 저... 제가 몇 개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든든하네. 예! 아, 우리 아니, 엄마 아빠가 진짜 좋아해. 맞아, 맞아. 아니, 엄마 아빠가 그냥 둘이서 먹으러 온다니까. 너 없어도? 어, 생각날 때 그냥 와서 드셔. 나는 옛날에 생각나는 게 그때 너 영화 찍고 한이 언니랑 대규 매니저님이랑 그때 되게 밝아 보이셨어. 한이 언니 때문에 친해졌거든요. 한이 누나의 아이들이야. 아, 맞아. 왜냐면 나는 맞아. 한이 누나 때문에 이 회사를 오게 됐고 동갑인 또래고 하다 보니까 더 우리가 친해졌지. 전화해야 되는데 자주. 그럼 전화해볼까? 지금? 지금 촬영 중 아니신가? 아니, 이한이 씨 지금 그렇죠. 드라마 찍고 있거든요. SBS 드라마. 네, 맞아요. 실패하였습니다. 아니, 아니야. 누나 아마 콜백 올 수도 있어. 부재중 떠 있으면 연락 올게. 맞아, 맞아. 촬영도 갔다가 녹음실에 근데 촬영에 시간이 좀 걸려. 안녕하세요. 아, 메뉴가 너무 맛있겠다. 나 빨간 거 좋아. 오, 이게 완자인가 보다. 아, 아, 완자 두꺼운 거 봐. 나도 좀 오래됐어. 김혜진 씨 표정 봐. 잘 먹겠습니다. 아, 우거지 실행인가? 우거지, 우거지. 어우, 저 추운 날, 비 오는 날 돼서 너가... 아, 맛있어. 와. 와, 와, 깔끔하게 드시나? 팬이라고 한번 전해주고 어, 맛있겠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네. 시점으로 바라보는 이제 이런 배우분들이나 저린 양파에 싸서 배우신 분이네. 배우신 분이야. 제부도 갔다 왔어요. 아, 맞아요. 진짜. 어, 어. 왔어. 이한이씨도 여기 와보셨나봐요. 왜 이렇게 이뻐요? 너무 이쁘죠? 이거 잘 담아주세요. 진짜. 뭐라고? 어? 누나 이쁜 거 이거 잘 담아달라고. 잘 담아달라고. 감사합니다. 누나 촬영 잘하고요. 저도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